안녕하십니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이윤경입니다. 대선 결과를 보고 참담하다는 말이 떠올라서 뜻을 찾아봤습니다.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라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오늘 세월호 참사 8주기 투쟁 선포 기자회견의 선 마음은 차라리 담담합니다. 지난 8년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희망적이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세월호 촛불로 청와대에 들어간 문재인 대통령과 180석 지지를 몰아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권에서 우리만 계속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비호하고 심지어 권력을 남용해 박근혜를 사면할 때 이미 마음 한켠에선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는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공약을 제안했더니 응답 자체를 전면 거부했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의사표명으로 지지 세력들의 표를 결집시킨 전략이 성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금보다 더 후퇴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말뿐이었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누가 그랬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아무도 책임지지도 처벌받지도 않았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탄압은 거세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기업 공간을 철거하고 생명안전공원과 트라우마센터를 백지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 지냈냐는 세월호 지하철 광고도 검열하는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2014년으로 시계가 거꾸로 돌아간다 해도 그날 그 시각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킨 48.56%의 국민들보다 촛불을 기억하는 과반수의 시민들을 믿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청와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닙니다. 이미 세월호 진상규명이 완수되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박근혜 사면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 SNS, 노란 리본을 찾아보기 힘든 일상의 모습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지난해 세월호 참사 7주기에 기업 약속 책임을 선포하며 우리는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를 촉구했습니다. 5년 내내 그랬습니다. 이제는 헛된 희망과 약속을 지키라는 구호 대신 다시 혁명을 외쳐야 합니다. 촛불 혁명이 혁명이 아닌 미완성의 항쟁으로 끝나버린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